여자들 마음은 갈대라잖아. 딱 그게 자네 마음이 지금 그래.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거 뭐랄까. 자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자네를 4차원이라고 안 불러. 밭에 발했다. 그치. 그리고 40살인데 네가 아직도 18 같아. 철이 없, 철이 없다는 거지. 뭐가 궁금해? 애들 키우는 거 남편이. 근데 이것도 애들 키우고 남편을 하고 이런 것도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잖아.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이런 후회감. 또 애들을 보면 금이야 오기야. 네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들은 정말 소중한데 어쩔 때는 요즘 들어서는 그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자네가 자네 스스로 내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거지. 카톨릭이니 크리스찬이니? 누가 그러면 교회 다니죠? 시대가 아니야? 없어요. 친정도? 정말 좋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그게 결혼이라는 거하고 바꿔줘 버렸어. 결혼을 한가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결혼을 했어. 또 그 두 사람의 이제 아이들이 생겼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소모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없어진 거지. 이해가?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말로 남편 사랑해. 남편도 너 사랑하고 아이들도 그만저만하면 잘해주고 있는데 네가 네 스스로 컨트롤해야 돼. 이해가? 남편은 몇 살? 44살. 흥업도 좋아. 44살 같으면 자기 일을 해야 될 텐데 아니면 전문적인 좋은 직장을 갖고 있던가. 무슨 일을? 직장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뭐 일을 배우러 나와서. 어떤 일? 에어컨 설치. 설계를 하던. 그러니까 그게 더 맞아. 지금 배우는. 내근직이 맞지 외근직보다는. 근데 한편은 또 설계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설계 사무실 같은 걸 하나 운영할 수도 있고. 왜냐면 남편이 신유생 닭띠 마음내 같으면은 내 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물론 에어컨도 내 걸 할 수 있겠지 나중에는. 근데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자넨 전공이 뭐야? 전 식품연합인데 지금 장사 해주고 있어요. 어떤 거? 인터넷에서 물건 구매 대행해서 재미없지. 전혀. 그렇다고 재고 같은 걸 가져갈 수도 없고 그때 그때 들어오는 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 몇 년간 엄청 잘 빼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3년 전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4, 5년 정도를 되게 힘들게 오고 있거든. 그냥 간단해. 운이라는 거야. 운. 엄마 아빠의 운이 안 좋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들도 똑같은 거지. 아이들 둘을 줬을 텐데. 남편은 그거하고 참 안 맞는데. 어디 살아? 여기 개포동 살아. 아, 우리 동네 살아? 네. 그래도 용기 내. 내년부터는 그래도 운세라는 게 금년보다는 많이 좋을 거니까. 근데 남편은 얘기했듯이 내가 전문적인 게 잘 맞는다고 했잖아. 설계는 정말 전문직이잖아. 참고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아깝네. 왜냐하면 낙가밤이 없고 또 한번 또 건설 경기가 또 너무 아니다 보니까 뭐 쉬운 말로 그만두기보다는 뭐 내몰렸을 확률이 더 많고 뭐 지구가 온난화해서 갈수록 날이 더워지니까 에어컨 시장도 잘 되겠지만 아무튼 전문적인 거야. 에어컨도 전문적이겠지만 설계가 더 전문적인 일이잖아. 돌아갔으면 좋겠어. 내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운이 좋아지니까. 저희 둘 다 몇 년간?
되게 안 좋았잖아. 한 3, 4년을, 자네는 3년 정도를, 남편은 5년 정도가 힘들게 온 거거든. 너무 불안해. 그거를 갖다 자네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못 잡겠어. 그래서 자네도 어떻게 보면 반무당 같은 존재야. 그래서 촉이 되게 좋아. 네, 그래서 오늘은 장사가 되겠다 하면 돼. 근데 장사가 이달에 꽝이겠다? 정말 꽝이야. 그게 그런 촉이 우리네 같은 무당 같은 인기가 되게 많거든. 참 누가 돌아가신 거니? 시댁이나 친정으로 지금 한 5년 내? 4, 5년 내로 한 두 분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아, 부모님 말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들이. 그리고 큰 집이 됐거니 분명히 아버님 분명히 두 분 정도가 초상의 기운이 있고 이 집이 금전적인 거, 이 살림살이 잘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채무 같은 걸로도 관제가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금년을 잘 넘겨야 되는 거야. 네. 금년까지는 얘기했듯이 안 좋을 거니까. 근데 내년부터는 조금 나을 거예요. 이게 해도 해도 안 되잖아. 어찌됐든 노력하는데도. 네. 응, 그게 운이라는 거야. 부처님만 찾지 말고. 조상님도 찾죠. 부처님은 내가 불교인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진리나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지 복이나 재수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 전 세계적으로 불교 신도들이 몇 명이니 엄청나게 많잖아. 자네 차례가 언제가 왔을지. 나도 안방에 부처님이 세 분이 모셔져 있지만 저분이 날 도와주셨었나? 아니면 내가 아직 차례가 안 왔나?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저분들한테는 절은, 삼배의 절은 올리지만 기도는 내 뒤에 계시는 조상 신들께 해. 조상이 우선이라는 거. 또? 이 불안이 어떻게 좀 잡힐까? 너무 힘들어서 약을 좀 받아. 그게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저 병원에 가면 정신 뭐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정신의학적인 병명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3년 전부터 자네는 신병이 더 세졌어. 더 불안 증세가 더 커졌다는 거야. 그리고 더 꿈자리 꿈 더 많이 꾸고 더 안 좋고 그게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이런 것보다는 신병 같은 거 일종의 계속 이건 아마 갈수록 더 세질 것 같아. 한 번쯤은 이걸 좀 내면에 보면은 자네가 있지만 내면에 또 다른 자네가 있는 거야.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아침이야 이제 애들이 계약했잖아. 아이들 학원이고 아니 학교고 유치원이고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또 남편 밥해서 좀 먹여야 되고 또 너 하는 일도 일어나야 될 시간이 있잖아. 근데 알람이 울렸는데도 5분만 더 일어나자 5분만 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내면에. 네. 그걸 직성이라고 하는데 이 직성이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인 나는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100%라고 보자. 예를 들어서 100. 자네는 90인 거야. 이 90이 자꾸 내 운세가 사납고 하다 보니까 신도 이럴 때 코너로 몰아. 금전적으로 힘든데 금전적으로 더 쪼여오고 또 남편을 보면은 다치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뭔가 자꾸 불안해.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불안해. 자네가 그걸 느낀다는 거지. 이거를 좀 눌러놔야 돼. 이 90불 80이나 85로 내려놔야 그럼 그걸 뭘로 내리냐는 거지. 부처님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조상이 필요하겠지. 남편의 성씨는 뭐야? 신씨, 평산신실 꾸고 천에는 유씨. 유씨? 문화유씨, 기계유씨? 강릉유씨. 이 신신의, 유신의 조상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게 좀 필요해. 내가 어딜 봐서 지금 무당이니? 그렇잖아. 근데 무당이라는 건 조상신을 섬겼다는 거거든. 나인들 하고 싶었겠어. 근데 이게 자네에 대해서
아이 때에선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큰 나이가 사춘기가 있으면 폭풍 사춘기를 겪어야 되는 거고, 딸 자식이 있으면 너하고 더 대립해야 되는 거고, 말을 아이들이 안 듣고 이리 가라는데 저리 가야 되는 거고, 더 강해져 밑에 단계로 갈수록 잔에 대해서 끊고 살아. 끊고. 그러면 자네도 귀신이 있다는 건 자네가 제일 잘 알잖아. 넌 벌써 안 좋은 데 가면 머리가 뒤끝이 살짝 흐리고 그럴 때는 그냥 저게 뭐가 있다 너도 모르게 느낌이 들어. 분명히 모은 존재들이 있어. 눈에만 안 보이지. 굉장히 자네는 빠른 친구거든. 그러면은 귀신이 없다 소리 못 하잖아. 인정하고 살라. 인정하는 거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하고 못나서 못 배워서 못하고 사는 거 아니야. 자네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 정말 어떻게 보면 자네가 공 안 들이고 사는 거, 나이 이제 40밖에 안 됐지만 자네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게 조상을 좀 인정하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남편 역시 마찬가지고 좀 빌고 살라는 거, 공 들이고 살라는 거, 딱 그게 자네야. 그거는 1차적으로 하루 8시간, 6시간 푹 자야지 그 다음날 일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너부터 잠을 못 자. 잠을 자면은 꾸민들, 화경인들 막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계속 그래.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까칠해지잖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말 한마디 좋게 안 가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소전에 내가 그런 말 했잖아. 서방도 싫고 애들도 싫고 그게 그런 데서 원인이라는 거지. 좀 공들이고 살고 빌고 살으라는 거. 그게 좀 필요해. 절도 가. 그렇지만 조상님들이 계시다는 거. 종교는 불교로 가. 그렇지만 한 번쯤은 굿 좀 하고 살아. 그게 정말 필요할 거야. 그리고 남편은 그게 맞는데 자꾸 제자리로 찾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굉장히 고집스러운 친구야. 자네 남편도 한번 이렇게 한 거는 자기가 일부라도 그쪽으로 지금 하는 에어컨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하려고 할 텐데 설계하고 막 이럴 때 자네 남편은 제일 멋있어. 장갑 끼고 막 뜯고 붙이고 막 하고 이게 아니거든. 그건 자네부터 설계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젠틀하잖아. 전문적이고 그런 게 멋있는 건데 그러니까 운이 안 좋으니까 자꾸 안 좋은 길을 선택하고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옛날부터 집안에 공들이는 거는 여자들 몫이었어. 할머니들이 빌고 살고 할머니가 뭘 빌었겠어. 자식들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엄마 세대에서도 그럼 자네도 이제 엄마가 되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됐죠. 그럼 자네 스스로 조상한테 공들이고 살아야겠지. 정말 그게 필요해. 그래. 내가 안정이 돼야, 내가 안정이 돼야, 집안 가족 내무부 장관이잖아, 너가. 네가 안정이 돼야, 가와 만사상이라고 그랬어. 집이 편해야 밖에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집이 부모, 엄마, 아빠가 잘 지내고 서로 위하고 살아야 애들도 그거 보고 애들도 유해질 거고. 근데 딸 자식이 있으면 정말 네가 컨트롤이 안 될 거야. 딸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너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는 100, 너는 90, 너 딸은 95. 그래서 집에 서열이 네가 때려서 이길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매도 안 된다.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이렇게 팔아놓는다는 거 있지. 판다는 거는 큰 절의 스님이나 아니면 신을 섬긴 나 같은 사람한테 양녀가 되는 거지. 엄마 아빠는 두 사람이 있지만 왜냐면 아이가 너무 강한 거야. 그러면 그 강한 기운을 누를 수 있는 건 신만이 가능해. 그래서 나는 장가를 못 가봤어. 근데 자식이 한 30명이 넘어. 그러니까 나한테 예를 들어서 양녀가 된다는 건 내가 모신 신들한테는 손녀가 되는 거잖아. 신에서 지켜준다. 그게 좀 필요한 거야. 자네가 공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 어쩔 수 없어. 근데 공들이고 산다는 거는 그렇게 들이고 살면 정말 잘될 건데
왜 그런 거를 못 보고 있는가 싶은 거지. 이해는 가지. 귀신이 있는 건 네가 더 잘한다는 거. 네가 더 잘 느껴. 초상집은 가지 마. 정말 가지 마. 너무 잘 타. 근데 어떻게 안 가겠어? 그러니까 갈 경우에, 그러니까 예방 비방 같은 게 필요한 거야. 뭐 초상집 가면 소금 뒤로 던져라 뭐 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 누군가 자네를 갖다가 그런데 안 좋은 데 갈 때 누군가 기도 같은 것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지. 자네가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곳이 한 군데쯤은 만들어 놓고 살라는 거. 그게 필요. 이해는 가? 또 딱 하나의 몰빵이 되어 있어. 지금 3년, 5년을 되게 힘들게 오고 있어, 양이 부부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더 안 좋고 그런단 말이야. 욕심은 되게 많은 친구야, 자네가. 근데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자포자기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정신 똑바로 차려. 깜빡하면 남편도 가정도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네가 먼저 놓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야. 이해가? 제가 얼마 전 정신을 좀 잃었었어. 기억을. 근데 저도 이제 부여잡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게 몸이 못 버티고. 그렇지. 가장 큰 거는 그럼 잠을 자야지. 또 자고 저 뭔가 뭐라도 잘 먹어야지. 이해가지. 근데 이 기운이 3년 전부터 이 신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예요. 맞아. 딱 3년이. 친정 어머님도 거의 반모당 같을 거야. 너희 어머님도. 그게 너희 집에 너한테 뭔 일이 있으면 엄마가 꿈부터 꾸고, 애 뭐 차주침 시켜라, 너 뭐 해라, 엄마가 그런 얘기 말씀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엄마보다 네가 더 강하게 나온 거고, 너보다 더 강하게 네 딸이 나온 거고, 이거 윤회야. 끊어야 돼. 끊는 방법은 존중하고 사는 것밖에 없어. 조상들이 계시다. 그리고 조상 신들도 계시다. 제 스스로도 그 기도를. 기도도 필요하지만 구실하는 것 좀 한 번쯤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정말. 많이 들죠. 적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쯤은 큰 잔치가 한번 필요할 거고. 그리고 남편 좀 많이 공 좀 드려줘. 남편 정말 잘 될 사람인데 그 설계를 포기하고 지금 뭐야 에어컨 이런 거나 한 거는 자네 잘못이 더 커. 왜 자네 잘못이냐고 하냐면은 남편 그렇게 대고 안 풀릴 거 너 느끼고 있었거든.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설마 잘 되겠지 잘 되겠지. 그리고 남편 역시도 굉장히 고집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아무튼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가정이 편안할 것 같아. 욕심도 너 되게 많거든.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잖아. 그게 운이라는 거. 금년보단 내년이 훨씬 낫지. 근데 너의 이 신의 기운은 계속 더 강해질 거야. 네가 아마 못 버틸 거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 스스로가 남편이고 아이를 논눕독해도 될 수가 있어. 네 스스로. 이해가지. 가끔은 지금도 하루에도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들거든.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내 삶 자체를 포기하는 수도 있단 말이야. 내 삶을 포기하는데 자식이 무슨 필요? 남편이 무슨 필요? 그치? 그런 단계까지 갖고 가지 말고 병원에서 정신적으로 뭐 정신 분열이다, 우울증이다, 뭐 대인기 피증이다, 뭐 막 이렇게 병명들이 있겠지만 나는 그냥 신병으로 함축할게. 이해가지? 꼭 필요해. 진짜 굿 좀 하고 굿 한 번 좀 하고 살아라. 제가 신념이 펴질 수도 있어. 그 정도 급은 아니래도. 근데 너희 무서워해야 돼. 무서운 얘기고. 너는 유야무야 어떻게든 넘어간다 하더라도 딸이 문제라는 거지. 딸은 아마 가위도 눌리고 그럴 거야. 꿈 같은 거 아이 되게 많이 들을 거야. 아이도. 머리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딱 잡아주면은 공부로 쫙 하고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나 이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라고 하는데 이런 게 없이 풍파만 없으면 잘 풀릴 아이들이라는 거지.
아무튼 똑똑한 사람이 샤머니즘이야. 무속은 그렇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거. 아무튼 동네 사람이라 반갑다.